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아날로그 컴프예요. 플레마이고요. FC 시리즈입니다. 컴팩트 시리즈. 그럼 너무 컴팩트해서 9V가 안 들어가죠? 자, 오! 오, 너무 예쁘다. 아, 이 색깔 진짜 예쁘네요. 아날로그 컴프레이션. 컴프가 색깔이 이 노란색인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상큼한 레몬빛을 띠고 있습니다. 컴프, 그리고 볼륨, 그리고 EQ 노브까지 이렇게 세 개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예, 9V 안 들어가고요. 짠. 네, 140g. 똑같이 140g이죠. 네. 프리바이패스. 오. 아웃풋, 인풋. 자, 그러면 컴프. 사실 컴프는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긴 한데요. 그렇죠. 네. 컴프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립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 자, 박수 많이 쳐야 돼, 이거. 상콤, 상콤, 상콤. 맛있겠다. 색깔이 참 네. 캔디처럼 되게 상콤하죠? 아, 레몬 맛. 네, 쪽 레몬 맛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기타에 레몬 맛을 첨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 그렇죠. 원래 네. 양주나 이런 것도 네. 술 레몬을 제조할 때 레몬 샥. 네, 좀 섞이죠. 싹. 모든 걸 다 맛있게 만드는 네. 컴프레서의 기능 중에 그런 기능이 있죠. 그렇죠. 모든 맛있게 만드는 네. 감칠맛을 아, 좀 더 와 예. 그게 딱 컴프죠. 오, 얘 색깔 되게 잘했다. 우리가 되게 설명을 했지만 네. 맞네요. 그게 그리고 컴프가 옛날에는 오렌지 색깔이 많았어요. 아, 그렇죠. 뭔가 그게 원래 이름이 네. 오렌지 스퀴즈라는 컴프레서도 있었어요. 오렌지 스퀴즈 막 이렇게 예, 오렌지 짜는 거. 짜는 거. 네. 아 그렇구나. 오렌지 스퀴즈. 예, 그러니까 네. 이 개, 이런 계열, 뭐 레몬, 오렌지 이런 계열의 것. 색깔이 맞는 거긴 하네요. 예, 과일류. 예. 오. 신거.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아우 진짜. 왜 그 뭐 라면 끓일 때도 신맛 식초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 맛있어지듯이. 네 맞아요.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김치찌개 타바스코 넣어도. 아 그렇죠, 맛있죠. 진짜. 맛있죠. 예. 그러니까 산미가 있어요. 산미가. 산미가 있었어. 예. 네. 그리고 김치가 안 익었는데 김치찌개를 너무 끓이고 싶은데 우리 집에 묵은지가 없어. 네. 그럼 그 안 익은 김치 드시고요. 타바스코 뿌려주세요. 핫소스를 뿌려주세요. 그러면 익은 김치 맛의 김치찌개예요. 네. 김치찌개 끓이실 때 버터 넣어도 되게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버터 넣어도. 아 기름? 네. 그쵸. 돼지고기 김치찌개나 아, 아니면 참치 김치찌개 다 기름이니까. 아. 왜 갑자기 김치찌개 얘기래? 아, 아니 그냥. 자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뭐 컴프레서의 기능이 네. 그 녹음실에 이제 뭐 노이만 마이크 사셨다고. 네. 아. 이제 마이크로 마이크로 이제 저걸 할 이게 숨을 받을 때. 음을 받을 때도 네. 중요하고 믹싱할 때도 다 컴프레서가 다 역할을 해주죠. 아 모든 그러니까 진짜요. 저희 곡 작업할 때 컴프 안 걸린 거 거의 없어요. 컴프 안 걸면은 네. 안 걸면 그게 만약에 정제가 날 소리가 나요. 그쵸 그쵸. 예. 뭐 안 넣어도 되긴 되는데 튀고 예. 이게 정제가 안 되게 되면 무조건 거기를 이렇게 잡아줘야 예. 되는 예. 그 마지막 단계는 컴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귀는 두 개가 있어서 네. 이렇게 다 여럿이서 얘기하면 집중을 하면 다 들려요. 아 그렇죠. 듣고 싶은 게 들리죠. 근데 우리가 스테레오로 작업을 끝내면 귀가 그걸 못 쫓아가요. 그 조그만 소리는 안 들리고 큰 소리는 큰 소리만 들리게 돼 있어요. 왜? 거기 이미 작업이 끝났으니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내가 밴드가 연주하는데 한가운데 있으면 다 들리겠죠. 네네네. 드럼 쳐다보고 있으면 드럼 소리 잘 들리고 베이스 주자 저 쳐다보면 베이스 잘 들리고 그럴 텐데 이걸 안 되니까 네네네. 스테레오로 작업이 끝났으니까 네네. 그 작업된 소리만 들리게 돼 있으니까 컴프레셔 조정을 기가 막히게 하셔야 라이브감이 있게 좀 음장감이 있고 좀 이렇게 좀 튀는 거 없이 좀 네. 근데 각자 살아있고 살아있고 그, 예. 그래서 컴프레셔 작업을 하는데 녹음할 때 쓰는 컴프레서랑 이 기타 이펙터의 컴프레서랑 조금 달라요. 살짝 느낌이. 느낌이 달라요. 이게 보스 컴프레서 보면 컴프레서 슬래시하고 서스테이너라고 돼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을 잘라갖고 네. 그 산 골짜기를 메꾸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 음이 나갈 데가 없어갖고 서스테이너 길어지는 거예요. 아, 그냥 쭉 예, 빠지는 예, 거구나. 그러니까 제면기에 네네네. 이렇게 밀가루 반죽 뽑듯이 네. 그 많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스틴이 길어지고 또 피킹에 자신 없는 분들은 끓일 때 어택음이 되게 듣기 싫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네. 어떤 줄은 세게 치고 어떤 줄은 약하게 치고 이게 다 그걸, 다르니까 그걸 또 반죽을 해갖고 쫙 제면기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라이브용 기타 네. 컴프레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얘가 더 직관적이고요. 얘가 네. 조금 더 뭐라 해야 돼? 이미 만들어진 그 알고리즘 안에서 얘가 다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용하기도 쉽고 네. 이게
알고리즘이 없다면 진짜 쓰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일일이 다 EQ분나 이런 거를 다 내가 눌러야 되고 몇 배로 압축을 몇 분의 몇으로 압축을 할 것인가? 그 문 어디서부터 압축을 할 것인가? 문지방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막 스랩숄드 뭐 레시오 다 있잖아요. 그거 잘 조절하시는 분은 그거 녹음 기사 하셔도 돼요. 엔지니어 하셔야죠. 그러니까 얘네 이들은 이거를 다 계산해서 계산 값을 이미 넣어놓은 거니까 우리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컴팩트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들어있는 잘 조정된 컴프레서를 딱 놓고 네. 양만 갖고 놀아라. 그렇죠. 네. 컴프랑 뭐 그나마 EQ의 색감이나 뭐 이런 볼륨 조절 이 정도로 하는 거니까 이게 더 손이 많이 FC 시리즈가 손이 더 많이 갈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얘는 이게 쉽게 이렇게 가져와서 그냥 뚝 쓰면 돼요. 왜냐면 이미 다 정제되고 이미 다 계산값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니까 사실 얘가 더 쉽게 그리고 가격도 훨씬 싸고요. 네. 네네. 엄밀히 말해서 컴프레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디스토션이나 다른 종류의 페달들도 사실 뭐 그거를 뭐 자 전문가처럼 막 다 알고 쓴 것보다 쓰다 보니까 내가 알고 익히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아 이 사운드가 진짜 좋다라는 그 정해진 값이 너무 좋아서 이걸 사용하실 때는 이 컴팩트 FC 시리즈 이거를 굉장히 추천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네. 자 그러면 사운드를 볼게요. 사운드 얼마나 컴프레서를 잘 넣는지 지금 이제 보통 우리 기타리스트 양재인 군 네. 같은 분들이 이제 컴프레서를 많이 쓰는데 네. 그 이제 16비트 커팅할 때 보면 네.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나는 일정하게 치고 싶은데 그렇죠. 정갈하게 녹음용처럼 치고 싶은데 이게 노블이 아닌 이상 이게 힘이 뭐 다 이렇게 치면 벌써 이 줄부터 맞으니까 네네네. 여기가 제일 세게 맞을 거고 나머지는 줄도 가는데 또 덜 맞을 거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면 파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좀 그래도 좀 정갈하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예요. 저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뭐 저보다 더 잘 치시는 분도 있겠죠. 여기다 네. 이제 컴프레셔를 바르면 네. 어떤 형상이 일어나? 자, 그럼 치다가 제가 바꿀게요. 네, 누를게요. 다시 펌프. 좀 이제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무래도 깨끗해집니다. 네. 그리고 소리가 맛있어집니다. 그 어태금들이 잘게 부스러져가지고. 네네네. 아 그래서 기타 사운드나 톤이나 그 거기에 날르는 그런 음들을 다 잡아주고 잡아갖고 네. 싹 낮춰갖고 정갈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죠. 자 그러면은 우선 마샬에가 좀 더 네, 좀 또 티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티 엄청 나는데요. 자, 켤게요. 기타 진짜 이뻐. 사운드 그렇고 뭔가 얘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기타라면 한 이 150만 원, 200만 원짜리 기타 사운드처럼 들려요. 네, 맞아. 정갈하게. 네. 아유, 좋다. 사운드 좋네, 뭐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거고 이제 디스토션 레드락 걸고요. 이제 좀 뭔가 서스테인이나 아니면은 그 레드락에서의 그 뭔가 이렇게 돌출된 거를 얼마나 잡아주는지 볼게요. 네. 지금은 이 정도죠. 네. 와, 자 이렇게 자신의 실력을 속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다 공연할 때 기타리스트가 솔로를 막 하다가
했는데 끊겨. 아, 계속 쳐. 아니, 이, 원래 이런 것이냐. 원래 이런 것이냐. 와, 진짜. 그래서 야. 이거는 좀 트릭은 아니고 그냥 이 기능이니까 기능이니까. 어디서 예. 나는 페달을 밟은 거니까 공연 시에 진짜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뭔가 센스 팁 뭐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 아, 컴프레서가 서스테인 좀 길게 해준다고 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컴프레서는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컷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아니, 아닙니다. 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길게 해준다. 길게. 어. 컴프레서가 오히려 예. 내가 치고 있는 그 음가를 더 길게 뽑아주고 예. 네, 디스트에서 훨씬 그게 더 잘 나와요. 그럼요. 네. 네. 생소리에서도 꽤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디스토션을 넣으면 뭐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지대요. 네네. 어, 기분이 참 좋아요. 네. 이게 참 넣으면 막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이건데 험버커로 좀 바꿔가지고 가보겠습니다. 험버커에서 또 험버커 조잡한 좀... 소리도 다 나죠 여기서. 네. 배음이 많아가지고. 네. 자. 그래서 마샬이에요 마샬. 마샬 클린. 좋다 이거 너무 이쁘다. 너무 잘 너무 좋다. 이게 그 까까짝까짝까짝까 하는 그 뮤트 음이 살아나는 게 너무 잘 들려서 뮤트 음이 사람이 좀 들쭉날쭉하는데 똑같아지니까 네.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리듬적으로도 굉장히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을 속이는 거야. 네. 어, 나의 머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 레드락 걸고요. 디스토션인데 그 블랙 디스트처럼 예. 저희 그 플레마 했었잖아요. 블랙 디스토션처럼 뭔가 거칠기만 하고 뒤에 서스텐데 잘 없고 뭔가 딱 뚝뚝 끊기고 힘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정제되진 않은 사운드에 얘를 걸어주면 이제 브리티쉬 디스토션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두 개를 사도 되고 그 하나만 사도 되고 하나만 사도 이거 사도 되고 이걸로 아무데나 네.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컴프레서는 다른 거 뭐 딜레이나 뭐 리버브 아니면 다른 페달 뭐 이거 비교할 건 아니긴 하지만 그냥 사서 그냥 켜놓으시기만 해도 돼요. 아, 뭐 끄지 않고. 근데 이게 있어요. 뭐야? 이게 19금 품목입니다. 아. 그 고등학생들 쓰지 마시고 실력이 안 늘어. 안 늘어요. 어, 그냥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자꾸 컴프레서만 사게 돼. 어 맞아. 아 컴프는 필요 뭐 진짜 정말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컴프레서 중독증이라고. 예. 네, 안 끄는 안 어, 꺼져요. 네 의사 옆에 끌 수가 없어. 어 왜 안 끄? 의사 옆에서 이게 이렇게 금기가 된 예, 컴프레서 중독증이 있습니다. 예. 이거 중독에 되게 술 담배보다 더 위험한 중독이니까. 예 저희 버즈비에서는 그 컴프레서 중독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연습을 무진장 시키겠습니다. 예, 고쳐드리겠습니다. 그게 클리닉이야. 예. 연습을 엄청 시켜야 돼. 예. 컴프레스를 끊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그 양반은 꺼놓고 기타 치게 하고 우린 넣고 쳐. 어, 그렇지. 그럼 바로 끊는. 이렇게까지 쳐야 돼. 어, 컴프레스 없이. 와, 제가 목적이 분명하네요. 클리닉 예, 네. 되면 아주 기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컴프레션을 목적으로 가지고. 안주 평준이죠? 중독에 조심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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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맛이 좋은 게 몸에도 좋다. 아, 그렇죠. 네. 하고 안주평 드리겠습니다. 입에 달면 뭐 아니 그래서 안 좋고 뭐 그런 거잖아요. 입에 쓰면 약이다. 점수를 조금 좀 짜게 줬는데 이게 이유가 네. 막 5만 천 원이에요. 10점 이렇게 주면 네. 그 이게 19금이라는 걸 모르고 다 살 것 같아 갖고 좀 그 왜 기타 파츠 사면 비싸잖아요. 네. 기타를 사면 싼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네. 점수를 짜게 줬습니다. 짜게 줘도 많이 줬다. 네. 저는 저도 점수 주겠습니다. 몇 대 몇? 8.5. 8.0. 네, 네. 원래는 한 1점씩 더 줬으면 하는데 이게 저 좋은 건가 봐 하고 다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좀 아, 그 불안감에서 예, 아, 정말 그, 개인적인 예, 생각이네요. 진짜 중독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이지 않아. 중독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컴프레서 당장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값이 싸지만 퀄리티가 높은 좀 가성비적인 뭔가를 컴프레서 찾고 계신 분들은 무대에서 진짜 전투용으로 막 쓰셔도 되니까 네. 이거 구입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내 생애 첫 굴리는 컴프레서. 아 맞아. 네, 네. 이걸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저희 또 즐거운 시간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뵐 거고요. 네. 오늘 플레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네. 아날로그 컴프. 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더 한 해가 가네요. 아 그렇네요. 지하양, 지하양 한 번 더 만나면 네. 끝나는 거예요. 2022년도는. 아. 자, 그 나이가 먹는 거를 저와 만나는 걸로 비교를 계속 하셔가지고 만나기가 지하양 12번 한 살 더 이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도 세월이 가는 만큼 뭐, 무르익겠죠. 그렇겠죠. 네, 연습 그만큼 많이 하시고요. 네. 또 좋은 사운드 찾아가는 저희 썬데이 기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뵐게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